강군검사님. 한윤아. 야, 넌 왔으면 제일 먼저 날 찾아왔어야지. 섭섭하게 이럴라? 이 사람이 이거 오빠한테 반말을 하시고. 안 본 사람이 많이 컸다, 한윤아. 내가 오늘 10cm로 엣지를 좀 줬지. 커피 한잔 할까? 한 검사가 사주는 커피 맛있지.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냐? 내가 영상 분석실을 가봐야 돼서. 무슨 일이야? 김재준 부장판사 사건 단서가 나온 것 같아. 단서?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. 나 먼저 간다. 수고해. EXIF 메타데이터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게 있어서요. 그게 뭐죠? 요새 스마트폰 카메라는 촬영과 동시에 EXIF 형식이 다 저장돼요. 카메라 기종, 이미지 조리개 값이나 ISO, 셔터 스피드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. 당연히 위치 정보도 볼 수 있고요. 데이터 이상이 있었나요? 아니요. 데이터에 이상은 없었는데 영상물과 대조했을 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. 여기 지금 반짝하잖아요. 근데 이게 반짝이는 것만으로 이미지가 다 망가져버릴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이 반짝이는 순간에 이미지가 어떤 외부의 저항에 의해서 깨졌다는 건가요? 그게 어쩌면 실제로 불빛이 반짝인 게 아닐지도 몰라요. 그럼 뭐죠? 일종의 EMP가 아닐까 싶은데. 강력한 전자기파로 충격을 줬다. 정말 가능합니까? 그게 말처럼 쉬운 기술은 아니거든요. 더군다나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분석가님 생각엔 이게 카메라에 의한 빛이 아니라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한 충격이다, 이 말입니까?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인 EMP라고 볼 수도 없어요. 그게 무슨 소리죠? 기계의 일정 시간만 간섭을 하고 다시 이렇게 멀쩡히 작동되는 건 이상해요.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. 자, 보세요. 여기서부터. 나이가 좀 있는 남성으로 보이는군요. 선명도는 이게 최대인가요? 네. 애초에 해상도가 낮아서 이게 최대예요. 네. 그럼 이 화면 저한테 전송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